이야기는 동심 개구리. 옛날 옛날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좋아했는지 눈만 뜨면 구석구석 이야기를 찾아다니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사람들에게 들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종이에 적어서 주머니에 넣었고 그리고는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어디에 매달아 두고 계신가요? 아이는 점점 자라서 총각이 되었고 이야기 주머니도 점점 늘어나서 천장에 꽉 찼습니다. 총각이 장가들러 가기 전날 밤 머슴이 옆방에서 자다가 궁시렁대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세상에, 총각방 천장에 매달아놓은 이야기 주머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우리를 주머니 속에 꽁꽁 가둬놓고 바깥 구경을 안 시켜주네. 너무너무 답답해서 안되겠다. 이놈을 없애버리자. 그래 그래. 이야기 주머니들은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내일 장가들러 간다니 가는 길에 없애자. 좋아, 나는 먹음직스럽게 청실배가 될게. 한입 먹자마자 바로 저승길로 갈거야. 나는 시원한 옹달샘이 될게. 한 모금 마시자마자 바로 저승길로 갈거야. 나는 뾰족한 바늘이어서 방석 밑에 숨어있을게. 저러다가 찔리면 바로 저승길로 갈걸. 이튿날 아침 머슴은 총각을 따라간다고 나섰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따라간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총각은 머슴을 혼냈고 하지만 머슴은 아무 말 없이 총각을 따라갔고 총각은 하는 수 없이 말고삐를 내주었습니다. 얼마쯤 가니까 배나무가 보였는데 먹음직스러운 청실배가 주렁주렁 달려있었습니다. 이놈아 배 좀 따오너라. 그런데 머슴은 들은 채 만 채 하며 가던 길만 갔습니다. 이놈아 귓구멍이 막혔냐 콧구멍이 막혔냐. 총각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가들러 가는 길에 왜 그런 걸 먹어요? 머슴은 말 군둥이를 척석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말이 놀라 달렸습니다. 고얀 놈 고얀 놈. 한참을 가니까 옹달샘이 보였고 맑고 시원한 물이 퐁퐁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물 좀 떠오너라. 이번에도 머슴은 들은 채 만 채 하며 가던 길만 갔습니다. 이놈아 누가 주인이고 누가 머슴이냐. 총각은 화가 났습니다. 장가들러 가는 길에 왜 그런 걸 마셔요? 머슴은 말 궁둥이를 철썩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말이 놀라 달렸습니다. 고얀노 고얀노. 드디어 신부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잔치상이 떡하니 벌어져 있었습니다. 머슴은 얼른 총각이 앉을 방석 밑을 살펴보았고 역시나 방석 밑에는 작은 바늘들이 촘촘히 박혀있었습니다. 총각이 절하려고 방석에 무릎을 대는 순간 머슴은 총각을 번쩍 안아 마루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방석을 집어 휙 던져버렸습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총각은 머슴을 혼냈습니다. 이게 다 서방님 이야기 주머니 때문이에요. 뭐라고? 아 어젯밤에 천장에 매달린 이야기 주머니들이 서방님을 죽이겠다고 했슈. 머슴은 여태까지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꽁꽁 가둬두니 귀신이 되고도 남지요. 총각은 그제야 머슴 덕분에 산 것을 알았습니다. 잔치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천장에 매달아둔 이야기 주머니부터 풀었습니다. 주머니를 풀 때마다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 온 나라에 퍼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씩 다 나눠 가졌습니다. 총각은 그날부터 이야기를 듣는 대로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재미있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